그다음에 이거 세분화 정문화 되어 있고 다 문서로 남기기 때문에 잘못을 했을 때 권한 소재가 명확해요. 누가 잘못했는지가 단박에 나오죠. 쌤이 일할 때, 특히 사과문 업무할 때나 너무 힘들었어, 진짜. 사과문 업무할 때 기숙사 애들 진짜 더럽게 말안 듣거든요. 기숙사 학교 손 들어봐. 진짜 말좀잘 들어. 어쨌든 잘 듣겠지만, 선생님 예전 학교에서 기숙사 업무를 하는데 사실은 남학생동, 여학생동이 분리되어 있잖아. 근데 거기가 이 초창기 선배 남자애들이 하도 탈출을 많이 해가지고 거기 쇠철창으로 다 막아놨거든, 창문을. 거의 동물오리처럼 막아놨어. 근데 걔네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새벽 3시쯤에 CCTV에 잡힌 거야. 여학생 기숙사동에 들어가가지고 여자애들 한 10명하고 다 같이 무리를 지어서 과자 파티를 한 거야. 근데 새벽 3, 4시 정도면 선생님들도 다잘 시간이니까 그걸 못본 거야. 내가 담당이었는데. 그래서 새벽 3, 4시쯤에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제 경비 아저씨가 순찰 돌다가 이제 걔네를 발견하게 됐어. 그러면은 다음날 이제 걔네들이 혼나면서 누구도 같이 혼나. 나도 혼나는 거야. 교감 선생님한테 불려와가지고 사과문 어떻게 똑바로 안 하냐고. 그래서 CCTV에 잡히고 말니까 들통이 났지. 그래서 나는 아직도 미스테리야. 쇠철창이 다 되어 있었고 문도 다 막아놨는데 어떻게 다른 건물로 이동했을까? 내가 추측건데 하나밖에 없거든. 지붕으로 올라가서 가스관을 타고 내려오면 되는 거거든. 애들이 그렇게 했을까? 아무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그리고 이제 또 연애하는 애들은 어떻게 그렇게 구석진데를 잘 찾아내는지. 어두운 데 항상 있어요. 그래서 어두운데 내가 확인이 안 돼도 일단 나는 소리를 지르거든. 들어가! 그러잖아? 그러면 진짜 바퀴벌레, 타다닥! 이렇게. 타다닥! 타다닥!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그래서 자꾸 막 이렇게 음식 해 먹고 옆방으로 이동하고 막 이러니까 너무 힘들었어, 진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권한과 책임 소재가 명확해.